우선 저음만 만들어 볼게요. 키 스위치를 사용할 건데 여기 보시면 스타카토가 F0이고요. F0에서 키 스위치의 벨로시티에 따라서 연주가 조금씩 스타카토에 대한 길이가 조금씩 변합니다. 이렇게 좀 낮게 해주면 스피카토가 돼요. 이렇게 되고 얘를 조금 올리면 스타카티시모 네, 베이스 부분을 이렇게 놔두고요. 첼로 파트 그 다음에 다라다라다라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율라 파트에 우선 넣어볼게요.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라다라 반주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레가토로 움직이게 여기도 화음이 좀 되겠고 이 부분을 이제 해보니까 목관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밑으로는 비올라 얘네들끼리도 화음이 또 잴 수 있게 밑으로 좀 쌓아서